안녕. 하이. 콘니치와. Hello, baby. Hi, babe. 하이. 머리가 젖었어요. 맞아요. 연습하다 와가지고. 하이, 베스티. 뭐 쓰지 말라고? 머리가 많이 상했다, 그죠? 잘 지냈어요? 내 머리카락이 되고 싶다고요? 머리카락 많이 상했어요. 안 됩니다. 오늘 그거 나왔던데? Gone away. 아니 근데 서핑이 아 얘는 입머리 개인적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승민이는 교복이 참잘 어울리는 아니 교복이 터질 것 같은데 아니 교복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아 이거 아샷추냐고? 아니 이건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샷 아이스 아이스티에 샷추가는 아까 이미 먹었어요.
아샤츄. 진짜 혹시 혹시 죄송한데 아샤츄 되나요? 아샤츄요? 아 아이스티에 샤츄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첫날은 좀 당황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아이스티에 샤츄 한 걸 먹으려고 하는데 아 샤츄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아이스티에 샤츄가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 저 아이스티에 샤츄가 하나 해주세요. 처음에 혹시 죄송한데 그 아샤츄 이름도 헷갈려갖고 아샤츄인지 뭔지 모르겠어갖고 아샤츄 되나요? 근데 오늘은 좀 가서 당당하게 아 저 아이스티 샤츄가 하나만 해주세요 이러고 커피 하루에 세 잔? 오늘은 세 잔째. 근데 요즘에 저 원래 약간 밍밍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보리차. 근데 이건 샷 두 개 추가했어요. 아샤츄를 누가 추천해줬더라? 승민이가 추천해줬던 것 같아. 방찬 said you wrote red lights. No, he wrote red lights. 강박은 네 제가 썼는데 찬이 형이 번역해서 영어 가사를 써줬어요. 결론은 둘 다 썼다. 같이 쓴 겁니다. 저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저럴 때 아이디어도 같이 냈고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가 썼죠. 써서 이제 찬이 형한테 가서 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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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했습니다 피드백 주세요 이렇게 해서 형이 이제 피드백 주고 이제 형이 생각했던 탑라인이랑 이렇게 섞어갖고 만든 곡이 금방이라 되게 일찍 금방금방 만들었어요. 제가 다 쓴 건 아니죠. 찬이 형 말은 제대로 하죠. 찬이 형도 이제 의견을 같이 쓴 거예요. 형이 영어 가사 이렇게. 근데 진짜 많이 순화시켰어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해. 사실 되게 좀 더 약간 좀 더 센 느낌이었는데 좀 많이 줄였죠. 스테이 세 살이라 강박이 못 보였다고. 볼 거면서. 아 원래 가사는 지웠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야한 그게 아니라요. 그냥 뭔가 되게 셌어요. 그런 표현 자체가 근데 많이 줄였죠. 아까 스테이 세 살이라 했는데 방금 아 괜찮아 스테이 쉰 세 살이라 원래 가사요? 없어요 근데 저 원래 가사가 왜냐면 저는 그 메모장을 정리를 좀 잘 해놓고 싶어서 금방금방 지우거든요. 강박? 원래 가사가 없어. 없는 것 같아. 쳐볼게. 알잖아를 쳐보면 나오지 않을까? 없는 것 같아요. 지웠나봐요. 아쉽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야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일단 한번 강박 한번 봐볼까? Red light. 이걸 내가 얘기해도 되나? 막 어쨌든 뭔가 강박이라는 게 내가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서 하기 싫어도 내가 나 좋다고 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싫어도 좋아 뭐 이런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싫지만 좋아. 다시 또 이 밤을 지새운다. Close my eyes, all I see is red lights. 이제는 널 가만히 둘 수 없다. 이게 원래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걸 이거 있잖아요. 뭐랄까 원래 제가 가이드 제 방에서 가이드 떴을 때 되게 잔잔하게 전 원래 탑라인을 좀 흘러가게 좀 잔잔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걸 그걸 자체를 되게 약하게 불렀었는데 이제 제가 탑라인을 쓰고 찬영한테 이제 스템을 보냈을 때 찬이 형이 이제 그걸로 다시 가이드를 떠줬는데 형은 되게 강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두 개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낸 스템이랑 형이 녹음했던 파일들을 이렇게 짜짓기를 해서 저희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찬이 형이 도입에 불렀다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까지를 해놓고 그걸 부분을 실수로 제 걸로 그냥 붙여봤는데 찬이 형이 세게 나가다가 제가 그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형 그냥 뭔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해서 탄생한 게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까지가
밑까지랑 걸 따로 이렇게 한 게 저는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탑라인 썼을 때도 뭐가 이런 좀 흘러가고 좀 약간 뱀 같은 그런 걸 많이 형한테 보내줬었는데 형은 I'm going crazy 뭐 이런 되게 강한 걸 해갖고 저랑 형이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나의 그런 미끄러운 느낌이랑 형의 그런 강한 느낌이랑 섞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해서 탄생한 게 강박이라 작업 시간도 되게 짧게 걸렸고 되게 금방금방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노래 듣고 되게 너무 좋은데요 싶었어요. 원래 찬용이랑 약간 그런 R&B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틈 날 때마다 이제 가끔 음악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저랑 찬영이랑 좋아하는 장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노래 같은 걸 추천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뮤비 찍을 때 안 부끄럽냐? 딱히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그냥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항상 흙바닥 기어다니고 아스팔트 바닥 기어다니고 폐공장 폐차장, 뭐지, 폐병원 이런 데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모던하고 좀 그런 고급진 분위기를 좀 연출해보고 싶어서 이제 호텔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하게 해주셔갖고 호텔에서 에어컨 바람을 좀 맞으면서 조금 좀 여유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사슬 아팠어요. 아니 아픈 것보다는 되게 무거웠어요. 아니 쾌적한 경 맞습니다. 아 풀위파 풀위파 Play with fire. 많이 봐주셨네요. 이거는 그냥 뭔가 정말 이건 정말 처음으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안무를 아예 다 완전 컨셉이랑 뭐 의상 컨셉, 장소 이런 거, 소품 스토리 이런 거 전반적인 걸 아예 다 처음 짜보는 거라서 되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깊은 그런 영상이라 이것도 현재 감독님 너무 잘 찍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상이 너무 잘 나왔어요. 해주시는 누나가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아 누나 오늘 제 꿈에 제 배꼽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왜냐면 자꾸 뛰어져갖고 춤이 워낙 격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수정해주시는데 아 누나 진짜 오늘 제 배꼽 누나 꿈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진짜 뭔가 그냥 딱 저인 것 같아. 영상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딱 저를 표현한 영상이지 않을까. 어, 그렇습니다. 용복이 그림 선물. 그거는 뮤비 촬영장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꽃잎을 구워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용복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진 찍자 사진 찍었는데 뭔가 너무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을. 왜냐면 제가 자켓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사실 사진으로 찍으면 뭔가 사진 찍었을 때 그때 감정은 기억하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제 되게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잖아요. 행복이 되게 지속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다 그렸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막 내 그림에 자신이 없었을 텐데 한이가 이제 와서 다른 그림들 저 사실 그 방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10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꽃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다고 해서 원래 버리려고 했던 그림을 제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럼 나 이거 용복이 선물로 주고 싶어져서 용복이도 받으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리고 용복이가 받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당장 망치랑 못을 갖고 오길래 제가 말렸죠. 그래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용복이가 좋아해주는 모습에 선물은 용복이가 받았는데 제가 선물 받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아, 한이가 사진 팔찌요. 그 사이즈 수선 해주셔서. 아, 오늘 차 오르라 했는데 춤출 때 잠깐 뺐는데 안 갈 것 같다. 아,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한테 잠깐 맡겨놨었는데 요거예요. 이게 거의 발목에 들어갈 만큼. 아, 저는 당연히 제일 큰 걸 샀죠. 근데 작은 걸 샀었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감사하게 수선해주셨습니다. 짜잔. 예쁘죠? 한이가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이 대구 비싼 소고기 사주려고요.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이한테 얘기했어요. 하나,
그 선물 얘기해주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왜? 너 나 소고기 사주기 씨. 그래서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우리 그때 얼마나 왔지? 어 그때 이게 이만큼 나왔지. 그때는 더치페이였거든요. 우리가 딱 한정 리밋 해놓고 우리 이 이상 나오면 설거지하고 가자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딱 3,000원 밑까지 딱 저희가 밥을 먹은 거예요. 야 우리 진짜 3,000원만 더 먹었으면 진짜 설거지하고 갈 뻔했다 이랬었는데 이번엔 제가 사주고 싶죠. 오늘 시간만 나면 사주고 싶습니다. 진짜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저랑 하늘아 그냥 진짜 갑자기 스케줄 끝나고 오늘은 진짜 기똥차게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그래서 야 거기 갈래? 거길 가자고? 하 그래 가자. 진짜 그냥 갑자기 택시 타고 갔어요. 저랑 하늘아 둘이 가서 소고기 몇 인분 주세요. 그냥 가격 안 보고 그냥 먹었어요. 오늘은 진짜 먹어야겠다 싶어갖고 막 먹고 나서 야 근데 우리 오늘 좀 무리한 것 같지 않냐? 괜찮아 우리 이만큼만 안 넘기면 굉장히 우리 그렇게 안 넘기기로 약속하고 먹은 거니까 넘기면 설거지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설거지하고 가자. 근데 딱 3,000원 전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진짜 3,000원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어우 한이는 그 우설? 그거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저는 한이 먹고 한이 다 줬어요. 아 치즈에 내 자동차만 부셔졌고 그거 진짜 내 거만 계속 부서진 거 알아요? 쉴 틈 없이 부서졌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괜히 그 내가 무거워서 차가 부서졌다고? 아 애트로 촬영이요. 진짜 잘해주셔갖고 감사했어요. 재밌었어요. 거기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라우드 무대도 봤죠. 스릴라 촬영들 가서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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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크기 재보자. 아 근데 거기 모니카 선생님 계셨어. 근데 제가 그때는 수우파를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집가서 이제 1화 보는데 어? 에이 설마 하고 그 애트로 이제 그 뭐야 타임테이블을 딱 보는데 거기 모니카 선생님 이름이 써져 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냐면 진짜 그때 딱 한참 컴백 준비할 때라서 정말 정신없이 가서 정신없이 촬영하고 막 이렇게 왔던 날이었어요 제가. 근데 모니카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네, 너무 후회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루라도 일찍 봤으면 가서 저 진짜 완전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연예인이신 줄 알았어요. 갔는데 포스가 있으셔갖고 연예인이신 줄 알았었는데 진짜 선생님 같았어요. 그때도 이게 저렇게 당일날 이제 안무를 배웠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데 아 네 선생님 입에서 선생님 소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연예인. 나도 연예인. 오빠도 연예인. 저도 연예인이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수호파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탑 모델 그런 느낌이셨어갖고 완전 약간 쫄아있었어요. 이게 안무 가르쳐 주시는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되게 정말 선생님 수업하 보죠. 댄서분들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프리스타일 하고 사실 제가 소공에 다녔을 때 이제 저희 반 친구들도 다 이제 프리스타일 하고 이제 완전 스트릿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연습생이었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춤을 막 이렇게 자신 있어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 제 반 친구들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와 진짜 잘한다 멋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뭐 이제 수업하고 보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났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학교 가서 실기 수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잼이라고 이제 프리스타일 배틀 막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옆에서 보면서 진짜 친구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이제 완전 그냥 연습생에서 그냥 코레오 배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방송에서 봐도 멋있더라고요. 리누랑 복싱하다가 목걸이 부러졌다 했잖아요. 그거 어쩌다 그런 거야? 그냥 리누 형이랑 이제 야식 먹고 소화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복싱 하자고 그래서 하.. 지금 무슨 복싱이야 지금 야방에 무슨 복싱 발 가만히 두고 팔만 움직이면 아무런 소리 안 들릴 거야. 가만히 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하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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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피하고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목걸이를 탁 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멈췄어요. 멈춰서 리네 형이 이제 옆에서 이제 배꼽 잡고 웃고 있고 나는 이제 내 세상이 무너진 거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산 나의 이 비싼 목걸이가 그냥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리네 형 탓했죠. 아니 형이 이렇게 형이 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아니 네가 잘했어 이랬어. 그건 맞긴 한데 절망적으로 가서 이제 다시 야식 먹고 기분 좋게 잤습니다.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나니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쩌는데 근데 이제 상 위에 올려져 있던 저의 루이비통 목걸이가 반쪽알이 난 거죠. 맞다 형. 그리고 바로 이제 스타일리스트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나 저 어제 릴리 형이랑 복싱하다가 목걸이가 좀 부서져가지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누나가 또 이렇게 해줘. 다행히 집에 잘 복원해놓고 있어. 이것도 누나 해주셔가지고 네 아
복싱을 한 게 아니라 복싱을 당한 수준이죠. 리는 끌고 나왔어요. 거의 저를 이제 앉아 있었는데 소화시키고 더 먹자 이러고 끌고 나와서 하는데 형과 너무 힘들어요. 팍! 리노가 진짜 그 계속 웃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내 세상은 그냥 무너졌는데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스리생은 안 보고 있어요. 제가 활동 때 보다가 이렇게 그건 스리생은 마지막 중에 항상 이렇게 눈물을 흐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대로 가다가 내가 다음날 음악 전공이 이렇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잠시 미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실컷 좀 할 수 있을 때 그걸 보려고요. 그래, 내 세상이 무너졌어. 아, 스리즈 끝났어? 끝났구나. 정주행해야겠네. 노래 듣자고? 뭐 들을까? 아니, 나는 전혀 몰랐는데 스테이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뭐야? 아, 그 뭐더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지상용이 만들어준 거. 아, 사이언트 파이어. 이거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인이가 사준 지갑
지금 근데 그것도 이거 브랜드였어. 입생로랑 치즈인 걸 다 안다고? 정인이는 다이소 지갑 다니나? 어? 아니, 아 맞네. 근데 정인이가 저 지갑 사줘갖고 저 원래 쓰던 지갑을 정인이한테 물려줬어요. 정인이가 그럼 그거 안 쓸 거면 나 주라요. 그래? 근데 그것도 비싼 거였어. 근데 그거 안 쓰고 다니나? 아니 왜 다들 치즈라고? 치즈 아니면 어떡하려고? 몰라요. 무슨 노래 들을까? 노래 추천해줘. 노래가 너무 크죠? 틀어줄게.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 부를까? 백예린 선배님 한계 나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 진짜 6번 겨울 나의 베스트 송. 겨울은 아니긴 했는데 가사가 진짜 감성 비슷해요. 승민이 샤워할 때 듣는 노래랑 저 샤워할 때 듣는 노래랑 꽤나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권진아 선배님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샤워하면서 그때 와갖고 샤워하는데 없죠. 야 너 근본을 좀 아는구나 이러고 유유히 사라지더라고. 좀 뿌듯했어요. 승민이한테 좀 그런 인정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요? 백예린 선배님의 한계. 근데 저 샤워할 때 건어웨이 많이 들었어. 건어웨이랑 말할 수 없는 저 말비를 정말 정말 좋아했습니다. 보마? 맞네. 스테이 보마를 아니구나. 보마를 근데 보마가 어디 있을까? 보마가 지금 이 컴퓨터에 있나?
원본 파일이 만류? 무슨 일이지? 내가 보낸 파일인데? 아, 내 노래가 어디 갔을까? 이게 버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마야, 어디 있느냐? 어디까지 공개했었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더 공개했나? 아니죠? 끝까지 공개하기는 내가 언제 끝까지 공개한 적 없는 오빠 저 스테이 된 지 일주일 됐는데 꼭 봐야 하는 영상 추천해줘요. 뭔가 소리꾼 큐비? 아니면 우리를 좋아한 지 일주일 되셨다면, 우리를 좋아한 지 일주일 되셨다면 소리꾼을 본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유캔스테이? 나 유캔스테이 영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가테이 아닌 스테이가 스테이들 다 추천해주고 있어요. 마마 승전가. 숙둥가족. 현준아, 나 한이인데 우리 후속곡 뭐였지? 아, 한이는 까먹었을 것 같긴 해서 이거 알려줄 뻔했네. 사재기 몰카. 쿠키주름, 숙둥가족,
Silent Cry 무대는 꼭 봐야죠. 나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아가테이. 마트루시카. 와 진짜 추억이다.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콘서트 하고 싶어. 나 진짜 콘서트 하면 진짜 여한 없을 것 같아. 나 유카스트라니까 그거 생각나. 옛날에 미니 팬미팅이었나? 거기서 가사 까먹어가지고 다시 가사 외워가지고 다시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요? 그죠? 아 근데 진짜 콘서트가 너무 그립네요. 콘서트 없었잖아. 가서 들려. 그래서 미친 듯이 다시 외웠지. 콘서트도 콘서트인데 그 뭐야 음방에서 이제 스테이랑 같이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가 1위를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스테이가 그럼 이제 같이 앵콜 무대 하면 얼마나 신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모기 물린 곳?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저 근데 진짜 모기가 손가락에 물었을 땐 정말 그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하고 여기도 물렸어. 정말 내 세상이 무너진 느낌. 일단 손에 모기를 물리면 깨거든요. 너무 가려워서 깼는데 손을 좀 긁다가 뭔가 튀어나와 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잠을 다시 들 수 없어. 정말 아찔해요. 막. 식은땀 막. 손가락이 물렸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정말 손가락이 물려서 정말 잠을 못 잤. 어떤 경우가 많았어갖고 손바닥? 약 바르면 더 가렵지 않아요? 끈적끈적해서 난 더 가렵던데. 모기도 맛있는 사람 좋아하네. 아 멋있는 사람. 근데 제 피가 맛있긴 맛있나 봐요. 내 피만 골라서 먹으라고.
은진아 나 자러 갈게. 안녕. 십자가 퇴치부터 해봤는데 그것도 부어. 사람이 와 저 진짜 식겁했어요. 하필이면 활동 전에 아파가지고 저 그 주관화 했을 때 그 이엔이랑 이제 그 고요한 외침? 고요했던 뭐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막 귀 가리고 하는 거 그거 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싶다. 그래서 그날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바로 뺐죠. 다행히 처음에만 좀 이렇게 됐지 금방금방 붓기 빠지고 이제 호박죽이랑 호박 스무디랑 호박 쉐이크 그냥 저의 몸을 호박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붓기가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행히 활동 전 첫방 전에는 저 애트로 때도 사랑니 뺀 지 일주일 돼서 거의 바로 한 거라서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만 호박으로 저를 물들였기 때문에 또 호박이 잘 맞아요. 호박즙 먹고 이러면 붓기가 금방 빠져요. 여러분 이제 저가래 제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오긴 왔어요. 딱 12시 2분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즙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나도 이거 어디서 들어갔고 요즘 즙을 안 먹고 알약으로 돼 있는 걸 먹고 있습니다. 가지 맞자. 캡처 타임. 우와, 오랜만이야. 얼굴이 보이자 쏘아트 나네. 머리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아이고 머리 왜 이래? 머리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아직 5분 남았어요. 또 궁금한 거 5분 남았으니까 5분 안에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걸로. 눈물 좀?
진짜 연해졌죠? 인간극장 시작 범인이요?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저녁은 서브웨이. 나 너무 상표 이름을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먹었습니다. 편의분이 그 얘기요? 나도 하고 싶다. 청명한테 얘기해볼게요. 원래 서브웨이 잘 안 먹는데 오늘 한번 먹어봤지. 헤이마마요? 진짜 멋있어. 제가 거부할 그 시간이 없죠. 댄스락 잡혀 예비 2년 지났다고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어?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 머리가 젖었네.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우 이렇게? 아, 뭐야? 이걸 빼야 되나?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가 뭐야? 여러분 이게 정말 괜찮아요? 반지에 꼈어? 잠깐만. 2분이야, 잠깐만. 이것만 해주고. 현진아, 얘기 있다. 어우, 아파. 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맞나요?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나는. 아무튼. 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 가요. 잘 자고. 나 기다리지 말고. 안녕.